내가 보기엔 남편이랑 본인이랑 지금 문제가 좀 있다잉. 뭐 자식도 있어요? 네, 둘 있어요. 자식한테 물어보시면 물어보고. 자, 남편은 일단은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 모닥말이 백은 아니어도 부모님도 잘할 거니까 들어도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일단은 이런 사주들이 보면은 일단 리더십이 강해. 그리고 계산적이야.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래, 우기기도 잘해. 예, 큰가랐어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좀 중심이 없어. 그런데 리더십 있는 사람이 중심이 없어. 왜? 욕심이 많다. 그러면 여기서 잘 들으라겠죠? 본인도 리더십이 있어. 남을 챙기고 내가 다 하려고 해. 대신 본인도, 예. 둘이야. 쉽게 얘기해주면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뭐 하나가 붙어버리면은 절대 양보라는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둘 사이에는 쉽게 얘기해서 원진이라는 게또 있고, 우리 말로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살이라고 할게요. 진짜 뭐 상춘 쌀 그러잖아. 근데 내가 보기엔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애 둘을 낳았어도, 내가 보기에는 좀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왜 살려달라는지 한번 들어보자. 인간이 저는 초원이에요. 우리 신랑은 그러니까 전처랑 재혼이에요. 근데 그 전처가요, 딴 남자랑 결혼을 했다가 사별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지물포를 했었나 봐. 지물포? 지금 남편은 뭐 하는데? 인테리어 사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물포가 되게 잘 되는 지물포였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맡아서 하겠죠. 근데 남편이 이제 거기 인테리어 해준다고 간 거야. 일을 봐주러. 인테리어니까 뭐 그냥 친하게 갔다 와 했어요. 돈 벌어 오는 거니까. 근데 그 뒤로 계속 가서 밥 먹고 차 바꿔서 자고 뭐가 고장났네, 수리가 덜 됐네, 전화가 온 거야 어느 날. 근데 여보 안 돼, 여보 이러는 거야. 여보세요를 내가 잘못 들었나 했어. 근데 여보 어쩌고 하는 거 같아. 그럼 전처잖아. 근데 매번 가서 공사가 뭐 밤새 해? 안 들어와요. 새벽에 와요, 새벽에. 그럼 카톡을 내가 몰래 봤어. 내가 보기에는 그 여자도 지물포를 하고, 나는 인테리어 하니까 둘이서 뭐 오다 받으면 잘 뭐. 그러면 공사만 해서 뭘 것이지. 왜차 잡고 자고 밥을 먹고 그러냐고, 전처랑. 전처잖아. 근데 그래서 얘기를 해봐. 형님을 돕고 살던 사이잖아. 아무래도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이. 그쪽은 남편도 죽었겠다. 지물포가 여자가 돈도 좀 있겠다. 제가 처음 결혼할 때, 연애할 때도 이 남자가 돈을 안 썼어요. 아까 아버지가 물려준 원룸을 팔아가지고 제 거예요. 아프니까. 제 거. 제 거를 팔아갖고 결혼식을 한 거거든. 알고 보니 이 남자 통장에 돈이 있었어. 근데 없다고 하고 제걸 팔게 한 거예요, 이 남자가. 제가 지금은 마트에서 일해서 애들을 키우는데 생활비를 저한테 안 줘요. 아껴쓰래요. 나하고 사치가 심하대. 엄청 계산적이에요. 자기는 자기가 벌어서 다 적금을 들고 있다는데, 내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고 전처한테 갖다주는 것 아이, 같아. 아니면 전처가 돈이 많아서 지금 전처한테 다시 꽂혔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그냥 얘기해 줄게요. 내가 그냥 본인이 되게 많이 흥분도 됐고 보니까, 그냥 나온 대로 봐줄게. 그냥 나온 대로 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내가 보기에는 못 살아. 나 아까도 살이란 사람 다 갖고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살기는 이제 힘들 것 같고, 지금 이 남편은 그래 전처한테 가가지고 이제 하는 것 자체가 바람 맞아. 뭐 막말로 거래처 사장이랑 늦게 일하는 것도 힘스러운데, 막말로 본인 말대로 몸을 썩고 살았던, 천투잖아. 뭐 밤새 일하면은 뭐뭔일 없겠냐. 막말로 그냥 나쁘게 축축한다. 점쟁이가 봐도 그거는 아니다와 아니다고 나와잉. 본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맞는 것 같아. 그냥 맞다. 그래서 지금 본인 이대로 가다 보면 어차피 남자는, 내가 본인이 좀 단순해. 왜 단순하냐?
지금 사건만 생각하고 있어. 네. 도리만 생각하고 있고. 이놈은 짠돌이에 뭐에 뭐 계산적이 뭐 다 있고. 그 전처한테 가서 이래서 돈 먹고 뭐 그것만 생각하고 있잖아. 그것만 하고 있는 생각에서 지금 본인 모습을 못 보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결과적으로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다 조각이 뭐가 잘못됐고 의심스럽고 이게 결과는 둘이 끝났다야. 내가 봤을 땐. 근데 남편은 그거를 인지해버렸어. 왜냐면 처음부터 거기 가는 거를 본인이 못 가게 했어야 됐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물론 아메리칸 스타일로 갈 수 있어. 저희 뭐 일하러 갈 수 있어. 뭐 말이 전쳐진 적 헤어진 거니까. 그건 애가 있으니까 이제 믿고 보냈지. 그러니까 애가 있으니까. 근데 거긴 애가 없구나. 아 거긴 자식을 안 낳았었어. 안 낳았어요. 아, 그러면 그냥 딱 잘 얘기해줄게. 첫째, 아닌 곳은 가지 마라. 못하고 해서 뭐 일하러 갔는데 뭐가 잘못됐겠냐. 근데 모르는 거야. 남녀 7세 부동산. 그지?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말을 좀 세게 들었어야지. 7세 부동산.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설마 했죠. 애들이 둘이랑. 설마 하는 것조차도 남편은 이 남편의 마음을 얘기해줄게. 점쟁이니까. 남편은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갔어. 또 갔어요? 마음이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쏠렸다고. 왜냐면 이 사람 욕심 많은 사주야. 내가 봐도 여자가 능력은 있어 보여. 근데 일도 또 연관성 있네. 보니까 인테리어 업자고 뭐 그 지금 보니까 자재고 뭐 다 하는데 참 사던데요. 그러면은 이 남자 욕심 많은 사주야. 내가 그랬어요. 견물생심. 얘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야. 그러면 전 부인도 전 부인의 돈도 내 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남자가 네? 잘 들어요. 네, 이 남자가 보인지 승지 되게 급한 것 같아. 예, 이 남자가 내가 보기에는 욕심이 그때 욕심이 하늘을 찌러 그래서 견물생심인데 내가 보기엔 지금 그 여자 본인한테는 이제는 마음이 떠났다기보다도 욕심이 떠난 거야. 쉽게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거기 돈이 많고 일도 연관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보기엔 둘이서 계획이 많을 것 같아. 일적이든 뭔적이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예, 물질을 따라가는 사주가 강하기 때문에 계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끌려갔는데 본인한테 대놓고 야 나 본처한테 갈래 이거 못할 거야. 그쵸. 그쵸? 핑계 되는데 그 핑계 내가 보기에 뻔뻔하게 될 것 같다. 일 핑계 되면서 본인은 말이 막힐 수밖에 없어. 뭐 그러면은 뭐 진짜 말 그대로 본인이 흥신수라도 시켜갖고 나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어.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끝이라고 봐잉. 네? 남편이 내가 보기에는 마음이 그래 이제 그쪽으로 쏠렸어. 그래서 이럴 때는 점집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도 뭐 그닥 뭐 어떤 마음인지 알겠는데 본인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어느 정도는 본인 생각이 다 맞아. 그러면 남편을 잡아놓고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를 해야 답이 나올 거다. 지금 나한테 내가 지금 답을 주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서 그래. 이 남자 지금 내가 점이 좋게 안 나가잖아. 근데 점은 뭐 가려서 보진 않아요. 근데 어차피 내가 결론은 났다. 힘들 것 같은데 본인도 마음을 빨리 내가 바로 잡기는 힘들 것 같아. 하지만 무당말이 백이 아닐 수 있으니 그래도 사람 대 사람으로 한번 만나서 노력을 한번 제대로 된 노력을 해보라는 거야. 막 의심하고 너 이래서 이래서 딱 결론만 짓고 지금 나한테 얘기한 것처럼 이 남자가 그렇다 막 하면 지금 할 때도 됐거든. 네, 갈 때도 됐고 아니면 말아야 되면 접을 때도 된 거야. 둘 중에 하나지. 이렇게는 못 가는 거야 이 사람. 입장만 다르지 힘든 건 똑같은 거야. 맞아. 눈치 보고 편드는 건 없어요. 나쁜 짓을 사람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까놓고 그냥 탁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보기엔 결론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그래야 본인이 뭔가 판단을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점집 100군데 다녀봐야 안 좋은 소리 들어봐야 본인이 맨날 더 병 생겨. 알았죠? 왜 올 내년 후년 본인도 몸수 치는 수야. 사람이라는 게 내가 보기엔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강은 나이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본인 머리가 뜨거울 때로 뜨거웠어. 그지만 예, 터져요. 아, 저도 보니 혈관 약한 사주야. 확실하게 바람인 거를 잡으면 저도 할 수 있는. 이거는 잡을 잡고 안 잡고를 떠나서 아니라고 우기니까. 그냥
우기지 말고 인간 대 인간으로 해라. 너 나냐 개냐? 네가 개면 거기 가고 나면 나랑 살고 돈이 좋으면 가고 그냥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지. 근데 이건 본인 머릿속에 쥐나죠. 쥐나요. 이 남자는 대놓고 지금 기술설명하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어차피 이대로 가면 결과는 안 좋아. 그러면 그나마 좋은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멈춰서 정확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다. 안 가든가 어? 아니면 끝나든가. 이대로 못 가. 알았지? 애들은 제 취미 낫겠죠? 애들이 이 남자 안 키워. 안 키울 것 같아요. 돈 드는 건 안 해. 그래서 본인이 키우세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자기 욕심만 강해서 자기가 먼저기 때문에 그때 자식을 또 챙기기 힘들다잉. 안 챙겨요. 맞아요. 본인이 그냥 하면 되고. 내 말 지금 알아듣죠? 아니 너무 정확히 얘기하셔서 알아들었어요. 알겠어. 내가 그냥 거기까지 볼게. 왜냐면 말이 좋은 얘기가 별로 안 나간다. 어쩜 가서 남편이랑 그냥 판가름 해봐요. 예, 아니면 도지 중간은 없는 거야. 딱 대놓고 얘기해라. 그냥 하고 말은 말고 그게 맞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그냥 그 줄을 잘라줘. 아니면 잘 다듬어 주든가. 이랬다 저랬다 못하게 둘 다 힘든 거야. 알았죠? 감사합니다. 남편이지만 아까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